아무래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언니 이건 아니에요. 아니, 좀 네. 개선을 해주는 편입니까? 그러다, 아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순간 또 순간 욱할 때가 있긴 한데 그리고 3초예요 3초 끝. 네. 네. 얼마 전에 사실 막내랑 한번 나 싸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싸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욱 좀 했죠. 욱을 했는데 은주의 그 상황도 바로 이해가 되고 해가지고 은주랑 딱 보자마자 3천 원에 딱 웃음이 나더라고. 네. 잘했네. 네. 어 솔직한 얘기들 네. 감사합니다. 어 배드키즈님들 저번에 엔써인가요? 아 네. 엔써에서 어. 공연한 적 있었구나. 어, 네. 오 네. 우리 강남 클럽에 있는 엔써. 와. 그때 계셨던 분인가요? 네. 어. 그런가 보다. 재밌었어요. 어 그때 오셨었나요?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 네. 저희도 보고 싶은데. 아, 회사에서 찍었어요 저 영상을. 아. 어. 그러네요. 엔서 클럽에서. 네. 와 허벅지 이러는데 누구 허벅지를 얘기하는지 그냥 대충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최근님 왜 맨날 여자만 아, 촬영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자 아이돌 방송이 있어요. 와. 근데 어떤 뭐 어떤 분들인 걸 떠나서 우선 퇴근시키기로 했습니다. 왜? 아, 아파? 남자는 안 본다고. 왜? 아, 이거 왜 꺼졌어? 아, 우리 천천히. 어? 켜줄까? 형이 해줄게. 아니, 천천히. 이거 꺼진 거야? 배터리가 없어서? 갑자기 꺼졌어? 지훈아, 지훈아, 얘기해도 돼? 어? 아, 그래. 갑자기 꺼졌어? 아니, 아니. 어? 원래 꺼져 있었다고? 중간에 꺼져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꺼졌냐고. 아니 안 켠 거야. 꺼진 거야. 꺼진 거야. 왜? 정말 좀 모르겠네. 아니 뭐 에그니까. 아 테더링이 아니 괜찮습니다. 밥 나오면 먹으면서 하자고요. 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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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저거 어떤 거? 아 이거요? 420명. 카페 420명 돌파했나? 대박! 어 벌써 야. 우와 감사합니다. 500까지만 갑시다 우리 오늘. 그 우와 대박. 500까지만 갑시다 여러분들 다음에서. 가족이 생각나니까 애들 진짜. 카페 주소요 다음에서 배드키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해 주세요. 네. 걸그룹이 많죠. 네. 같은 네. 시기에 데뷔한 많죠. 걸그룹 혹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그룹 뭐 데리구 친구들하고요. 네. 네. 데리구 꾸꾸 데리구 데리구 아유 그리고 스마일즈 스마일즈 네? 스마일즈요. 스마 스마일즈 스마일즈 네. 네. 스마일즈 걸그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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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단발머리 아, 맞다. 단발머리요? 네. 네. AOA 아니요. 그룹 이름이 단발머리예요. 진짜 잘 된 거네.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로. 아니 미안해요. 아니 미안해요. 내가 뭐 디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처음 들었으니까. 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름 하나 알리기가. 진짜로. 근데 이제 배드키즈가 사실 말이죠. 지금 노래가 막 각지 클럽에서 나오고 있고. 이건 진짜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에이웨이가 오히려 빨리 데뷔했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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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을 게 이제 나오고 있나 봐요. 먹을 거 나오면 먹으면서. 와우. 댓글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네. 그럼요. 오늘 저희는 천천히. 바지를 입은 거임? 네, 입었어요.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허벅지에 묻혔어요.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 꿀벅지다. 먼지 복근 없고요. 그때 복근. 오, 그러네. 여기 지금 복근 보이게 입었네? 나 몰랐어. 지금 처음 봤어. 카메라 이렇게 너 벗었니? 네? 원래 이렇게 안 입고 있었지 않았나? 처음에? 아니요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아 모자를 벗었군요. 네 모자를 좋아요. 모자를 네 아니 맨 좋은 건데 나 봐봐. 아유 이거 봐라 펼쳐가지고 오 쩐다 쩐다 올라오네. 네 다음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AD 마미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너무 반가워요. AD인 애기들도 보고 싶어요. 이게 뭐죠? 저희가 굉장히 네. 네, 아끼는 그런 애기들이에요. 선배님이죠. 애기 네. 선배님들. 애기 선배님들. 왜 애기 선배님? 어린 걸그룹 친구들이에요. 네. 네. 그래요? 네. 예전에 꼭 그 칠공주 그런 네, 그룹처럼 몇 살인데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아, 그럼 어떤 프로젝트? 평균 9살이라고. 너무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
그럼 걸그룹이 아니네. 그쵸, 네. 걸... 베이비그룹. 아가그룹. 아가그룹. 신기하네. 너무 귀여워요. 아버지 노래 듣고 싶어요 라는 거. 와, 여기 딱 두 분 계시네요. 이거. 당신은 저희 노래를 또 알아주시네요. AD 마미님께서 막내 서연맘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이러네. 오, 반갑습니다. 저기서 많이 들어. 애기 막내. 아, 애기 걔가 좀 채팅이 안 나와, 없어, 자리가? 아, AD. 어머니. 아, 걔 어머니께서. 어머니. 와,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우니카님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한 소절만. 이렇게 나올까요? 갑자기 돼요, 이 시간에? 아, 네, 되죠. 아, 그래요? 네. 한 소절만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제가 이 노래 덕분에 사실 가수의 꿈을 키웠거든요. 어, 그 노래 불렀었나요 저번에? 제가? 뭐요? If I'm Got You? 한번더 If I'm Got You 안 불렀죠? 안 불렀어요. 네. 네. 네, 스탑 불렀었죠. If I'm Got You라는 노래 한 소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ain't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s, and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no. 역시 명불허전.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의 메인 보컬.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음식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와. 예. 홍대 있는 노인플레이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가. 네. 보통 커피숍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고 여기 그 대표님이 또 음악 관련된 또 여기서 공연도 하고 여기 음향 장비들 뭐. 이런 데서 나중에 오. 소규모로 팬미팅을 네, 네. 맞아요. 오. 선생님을 어 저희가 안 그래도 팬스데이를 지금 회사에서 그래? 계획 중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조촐하지만 네. 어, 팬스데이 진짜 7월 12일 여기 정말 좋아. 30~40분 해가지고 12일? 7월 10일 목요일. 아 맞아요. 목요일 날 저희 팬스데이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어 진짜 장소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고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팬들한테 더 이게 뭐랄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게 막 네. 이렇게 한대서 하는 것보다 네. 우리끼리 함께 하는 거. 네네네. 와 여기 정말 좋아. 네 배드 키즈와 함께 하고 있고요. 놀이터 플레이스 맞습니다. 네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음에서 지금 몇 명 넘었나요 팬카페? 다음 팬카페 393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몇 명 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장소 이동해서 440. 어, 440돌 받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500은 감사합니다. 500은 네. 자, 우리 밥 먹을까요? 네. 장소 이동하시죠. 우와. 댓글에서 자꾸 여쭤보시네요. 누구냐고. 배드키즈입니다. 배드키즈라고 합니다. 나쁜 아이들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저희 카메라가 돌면서 찍으면 됩니다. 아, 네. 네. 이거 뒤로 좀 해도 돼? 이거 여기 할까? 응. 치워줘. 먹방 갑시다. 아버지는 아, 댓글. 흰셔츠 목소리가 박하엽이 닮았습니다. 얼굴을 너무 예뻐요. 글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화면 보면 너무 안 이뻐요. 네. 카메라 보세요. 네. 네. 카메라 쪽 보시고 네. 댓글을 보여드려도 네. 댓글 이쪽에 카메라 쪽에 놔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자. 우와. 그럼 이쪽 안 돼요? 식사를 또 하시는 분도 하셔야 되니까 매드키즈 네. 캠으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셀카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을 찍어도 돼요. 오, 네. 무겁지 우와. 않거든요. 우와.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 좀 부담스럽네요. 본인이 한번 잡고. 네, 이렇게. 네. 어때요? 안녕하세요. 백키티비. 어? 백키티비. 네. 유튜브에 백키티비를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에 백키티비를 검색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먹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밥 카페에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배드키즈 사인 CD를 직접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시고 여러분 저희 목소리 네. 잘 들리시나요? 순서도 올려주시면 좋아요. 한대 때려드릴 거예요. 배드키즈 어? 한대 때려달라 그러는데 어? 거기에 그게 보여? 우와. 세팅이? 우와. 신기해.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드시면 돼요. 엄청 잘 먹겠습니다. 와 더 어머 어떻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카 이게 밥이야? 나 밥 먹을래. 이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이카 드세요. 먹방 성공이야. 항상 이제 먹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먹어야 되나 찍어야 되나. 돈가스입니다. 예 돈가스. 예.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괜히 드세요. 같이 드세요. 그냥. 막내는 안 먹어요? 네? 막내는 안 먹어요? 맞아. 먹고 있습니다. 한 명이서 다 못 먹게. 네. 알아서 시킨 거예요. 사실상 3개만 시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진아 더 시켜줘요. 아니 그거 진아야 많이 먹어. 요 맛있게 먹을게요. 요. 요. 요 방송이 끝나는 바로 직후에 또 멤버 몇 분은 또 사랑과 전쟁 미팅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네. 누구예요? 아 저랑 은주. 네. 아우 이카 가면 혹시 해외 세대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 네.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근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둘 중 한 명만 출연을 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네, 미팅하러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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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 별 신경 안 쓰는 연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먹는 연습 많이 했어요. 잘 먹어야 돼요. 예쁘게 먹어야 돼요. 장수원급으로. 네. 연기를 잘할 게 아니라면 네. 장수원 씨처럼만 하세요. 이슈되게. 네. 아 장수원님. 잘했죠. 연기가 아주 거의 뭐 트랜스포머 실사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이 뭐 연기를. 네. 안 돼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맞다. 세민쌤 죄송해요. 트레이너 쌤이야. 트레이너 선생님. 아 맞나요? 아, 이 방송은 보지 않아. 죄송합니다. 요거 먹어서? 네. 왜? 먹어야지 살죠. 네. 죽어. 안 먹으면 죽어. 이해 주시겠죠? 아유 마미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미님. 예. 네. 아까 그 서현 A님 마미님. 모니카 누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름성님께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직접 와주셨어요. 네. 가입해 주셨다고 아까 아 네, 진짜 봤어요. 지금 다음에서 카페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사인 C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주 파이팅. 은주 파이팅. 오늘부터 내 스타일 될 듯. 은주. 감사합니다. 피자도 네, 내 은주의, 스타일이야. 은주의 은주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전투 복지와 네, 함께하고 함께요. 몇 센치나 돼요 이거? 몇 센치나 돼요 본인이 봤을 때? 인치나 이런 거. 혹시 부끄럽습니까? 어리지. 아 그래? 야 이거는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얼마나 열광하는데요. 부끄러웠는데?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운동하고 온 거예요? 네네. 네. 아, 하고 왔어요. 운동하고 먹어야지 근육이 네. 좋아. 네.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네. 네 그리고 복근. 어디 뒀죠? 연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근. 야, 이거 먹고 나서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앉아있는데 뱃살이 없네요? 너무 연지가, 얇다. 네, 허리가 엄청 얇아요. 약간 이거 비인간적인데 이거? 난 많은데. 나도 저 많아요. 잡혀요 잡혀요? 헐렁하게 입었네 일부러? 티 안 날라고? 연지가 몇 센치? 아 몇 인치나 되죠 허리가? 네, 뭐 재봐야 되는데. 재봐야 되는데? 야, 네.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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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쓰리 기빵. 제가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격의 지우님이라고. 네. 네. 저희 직원 유지훈 PD 26. 아 처음 보는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뭐, 니카가 몇 살인가? 저 24살이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네. 못 봐요. 다행이네. 기빵맹이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앉아있어. 앉아있어 괜찮아. 많이 드세요. 더우신들 네. 공연 다니나. 요즘에 공연 다니면 되게 덥죠? 아 네. 네. 가장 더웠던 공연 혹시 뭐 기억나는 가장, 거 있어요? 뭐 공연하다 비가 내렸다든지. 가장 추웠던 기억은 추웠던 있는데. 아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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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제가 스키장. 스키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가 그때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어요. 공연하시는 무대 그 차 있잖아요. 네. 거기서 먼저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마이크 음향이 그때 좀 안 좋아가지고 한 제 기억으로 20분 정도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의상도 막 다 살도 보이고 막 되게 얇고 그런 재질의 옷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기억 아마 입이 엄청 얼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이번에는 목소리 안 나오는데. 네. 뮤직비디오. 아! 저희 뮤직비디오 때. 네. 뮤직비디오 촬영도 저희가 맞아요. 은비. 네. 저희 있어요. 지금 여기 홍대에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게릴라식으로 했어가지고 뒤에 구경하시는 관객분들이 나오셨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막 파카를 다 껴입으시고 입김이 나는데 저희는 거기서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춤추는 게 나오고 있죠. 그때 참... 네, 그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귓방망이를. 이 누가 네. 실제로 귓방망이 잘 때리나요? 봄봄님! 네? 실제로 귓방망이 좀 때려본 적 있어요? 저요? 네. 고기치까지는요. 흥이라고요? 있나 보네요. 아 저는 네.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요. 네. 여기 한번 뛰어보세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멤버들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방금 이 정도가? 네. 야, 뭐 브록리스너야. 효도로야. 체육돌이에요, 체육돌. 다 운동을 잘해요, 저 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돌 육상대회 같은데 네.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네. 뭐 그런 부분, 뭐 기타, 뭐 이종격투기 부분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발라보면 돼요. 예. 씨름 부분 자신 있습니다. 씨름. 종목별로 다 자신 있는 거 같아요. 네, 여기 달리기 한 분 계시고요. 달리기. 100m 몇 초입니까? 13점 몇 초인데 제가 13점 몇 초요? 네, 제가 경기도 대표였어요. 아, 진짜? 네, 어렸을 때요. 육상 선수였어요, 선수. 야, 13초를 뛴다고? 네. 야, 뭐 국대야? 와, 대박이다. 언제까지요? 언제 도 대표였어요? 중학교 때 초까지 중학교 초반까지 육상을 하다가 네. 어떻게 하지? 고등학교 때 예고를 진학하면서 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한번 뛰어봤죠. 오 대박이다. 그리고 다들 운동을 잘해요. 지금 은주 같은 경우는 씨름 잘하고요. 씨름해? 왜 씨름고였어요? 아니요. 힘센 건 다 잘해요. 아, 근데 은주가 힘이 센데 그 힘 쓸 줄을 잘 몰라요. 네. 아니 네. 집에서 왜 씨름을 잡는 거예요? 네. 이 언니 데리고 연습. 네, 맨날 제가 당해요 애들한테. 아 씨름 저랑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전 매니저 오빠랑 진아랑 뭘 네. 걸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아 자유 시간 걸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월등하게 이겼어요. 아 진짜로? 그만큼 기대된다. 빠르고 그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 법칙. 이거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법칙이야. 은주와 함께 하고 있어요. 멋져 멋진 친구예요. 난 멋져. 아니 잠깐만 은주 허벅지가 굵은가 아니면은 연지 허리가 허리야 너무 얇고 내가 이겨. 멋진데? 머리를. 아 그리고 네. 아직 저희가 수영장을 안 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니카는 네. 수영을 그렇게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요? 니카요? 효주 언니 맞죠? 예, 수영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 수영을 네, 수영을 좋아하죠. 네. 근데 저는 모든 운동을 사실 사랑해요. 거기 말고. 네. 니카는 가장 자신 있는 운동? 가장 자신 있는 거 일단 수영이랑 수영. 그리고 높이뛰기. 맨몸이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저도 달리기는 누구한테 지진 않는데 진아한테는 지더라고요. 진아. 연지 멀리 제자리 멀리 뛰기. 아, 어 맞아요. 연지가 또 멀리 뛰기를 엄청. 제자리 멀리 뛰기요? 네. 네. 다 이렇게 자신 있는 종목이 다들 달라요. 가지고죠. 네. 살짝만 볼 수 있어요? 제자리 멀리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요? 할 수 있겠어요? 구두죠? 아 구두면 안 돼. 다쳐. 구두 같은데 빠진 거 아니야? 괜히 하다가 다치면은 우리는 산재 못해줘. 제자리 멀리 뛰기 네. 최고 네. 2m 60에서 70까지 뛰어봤습니다. 아 2m? 네. 60에서 70이요? 네. 평균 한 지금 한 40. 2m? 아 2m도 못 넘기는데 여자들은? 여자가 아닌가봐요? 진짜로? 아니, 여자가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아 군인도 힘들지 그거는 2m. 야 아이돌 육상대 나오면 대박나겠네. 이렇게 안무할 각도. 원범이는? 네? 원범이는? 저요? 응, 응원 잘해요 응원. 저 먹는 거 잘해요. 아 응원 푸드파이터. 먹는 거. 네. 맞아. 아이유 때 푸드파이터 종목 생기면
자신 있습니다. 틱톡 파이터요? 네. 나는 또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다. 네?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다. 제일 먹을 수 있어요? 언니 그럼 라면... 정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저 근데 안 세고 먹어요. 저 근데 제일 많이 먹었던 때가 한참 많이 먹을 때 집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밥만 먹었어요. 자는 시간 빼고. 피자 한 판 가능합니까? 한 판 가능하고 더 시켜달라고 혼자서요? 많아요. 네. 그 피자 이만한 두께. 언제 내 방송에서 한번 해볼래요? 네? 저희가 피자 한 세 판 시키고. 오 좋아. 네, 뭐 따뜻한 거 하나, 짜장면 하나, 뭐 맥도날드 햄버거 세 개. 저도 껴주세요. 아 여기 네. 써있어요. 아 할 수 있겠어요? 네, 저 진짜 좋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언니? 괜찮으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님 괜찮아요? 네. 그래 언제 한번 해봅시다. 네, 저 돼지대도 되면 괜찮아요. 어, 아니 뭐 하루도 먹는다고 그래. 어, 먹는다고 안 쪄. 안 찌겠죠? 그렇게 다음 날 불었고. 다음 날 막 3kg. 난 얼굴 이만해. 문주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말 안 해도. 뭐 제일 잘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계속 먹을 수 있다. 빵. 은주 빵을 잘 먹어. 빵 마리바게뜨 먹방 한번 갈래요? 아 네. 어 그래. 아이스크림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아, 연주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잘 먹는 종목이 달라요. 야, 이거 그래? 실제로 하면 그 될까? 고구마 줄기. 고구마. 왜 본인은 맛있는 피자 먹고 빵순이 같이 생겼어. 남을 좋아하는 거라고 나 빵순이 같아. 여러분들 다음에서 배드키즈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배드키즈 팬카페 나오고요. 지금 가입하시고 본인의 주소나 글 남겨 주시면 배드키즈 친필 사인 CD를 보내 드립니다. 예. 배드키즈 라는 검색과 지금 카페 현재 455명이고요. 500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준 거예요. 여러분들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잘 먹지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유. 네. 아,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여러분들. 배드키즈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박살 냈어요. 모든 분들 잘 먹으면 식탁 중. 트레이너는 웁니다. 트레이너. 더 시켜줘야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시켜드리고 싶은데